네. 목 상태가 조금 이렇게 정상은 아니긴 한데 한번 좀 자습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은 제가 그 지금 이제 목그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자기소개 문장을 이제 자기소개 문장을 그 썼었는데 그 자기소개 문장을 그쓸때 이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좀 이제 모르겠어. 한때 그 컬처 삼국지 들어오기 전에 중국어를 배웠던 분이 있었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뭐냐 100% 자유 토큰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게 카테고리를 자습 카테고리를 해놔가지고 지금 뭔가 그 중간에 뭐 제가 계속 뭘 많이 쓰고 좀 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중간 조금 뭐그 공부한 내용 뭐 이런 거 얘기가 좀 막힐 때 그냥 얘기를 조금 풀자는 거지 100% 자유는 아니에요. 이거 자체도 그냥 자습 컨텐츠인데 사실 나는 그 자습 컨텐츠가 그 몰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CCTV라기보단 그냥 내가 그 그냥 배웠던 내용 아니면 뭐 내가 찾아보고 싶은 내용도 뭐 이런 거그 그냥 떠들면서 하는 자습이거든요. 나는 떠드는 자습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반그 컨텐츠가 그런 컨텐츠가 있어요. 좀 약간 좀 강의형으로 계속 전해주는 얘기가 있고 그냥 좀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하여간 뭐 그렇단 얘기예요. 왜냐면 그 컬처 삼국지 진행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자습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가지고 원래 내가 컬처 삼국지를 이제 중간에 교체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교체 투입이 아니었다면 그 이제 그랬으면 아마 원래 내가 11월인가부터 맞나? 한 11월인가 12월인가부터 내가 원래는 그 컨텐츠를 좀그 하나를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컨텐츠 삼국지를 들어가게 되면서 일단은 컨텐츠 확대 계획이 미뤄졌어요. 그 컨텐츠 확대 계획이 좀 약간 미뤄진 상태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그래요. 오랜만에 꿀물을 마시면서 꿀 빠는 방송은 아니고요. 그 약간 군대에서 이제 말년병장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꿀물 같은 거에다가 빨대 꽂고 딱딱 마시면 그게 꿀 빠는 거라고. 예.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내가 이등병 때 진짜 완전 개발년이 한번 그런 적 있는데 꿀 빠는 거라고. 근데 한 나는 이제 언제부터 내가 꿀물을 계속 먹게 됐냐 마시게 됐냐면요 계속 단 거를 찾다 보니까 한 내가 이제 그 군병원에서 진급을 하고 나서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계속 그냥 그 자대에서 뭔가 이제 업무를 보면서 아무래도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둘중 하나였어요. 믹스 커피를 마시든지 꿀물을 마시든지.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설탕을 탈 수가 없으니까 군대에서는 설탕을 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쓴 거죠. 아니요, 의과사 아니에요. 원래 내가 그 탄약병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내가 탄약병이라고 그랬고 그 뭐냐 내가 박현우하고 대대 동기잖아요. 그 훈련소 때 동기 해가지고 대대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제 현우 걔는 탄약 중대 갔고 나는 원래 탄약 중대로 가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뭐 건강 문제도 있었고 뭐 부상 이력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보직이 바뀌었어요. 보직이 바뀌어서 일단은 대대 참모부로 왔고, 그리고 결국 이제 부상 악화로 이제 무릎에 칼을 댔어요. 근데 십자인대는 아니어서 내가 전역은 못했어. 그 십자인대는 아니어가지고 의병 전역은 못했고, 한 3개월 정도 입원했다가, 그 3개월 정도 입원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자대에서 그 시기에 혹한기 훈련이 있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시기에 혹한기는 못하고, 그 남순이 뭐냐, 그래가지고 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퇴원을 했죠. 그래서 사실 나는 그 현우가 유격 조교할 때, 나는 그때 이제 막그 이제 뛰걸음에 조금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무릎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유격 훈련 때는 나는 고정근무 섰어요. 아, 그 중국어 속에요. 그 목요일에 그 페이님 방송 가면 내가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약간 바꿔야 될 사항이 생겨가지고, 그거는 조금 소개는 조금 뒤로 좀 스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일단은 외울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야 되고. 근데 외울 수 있는 문장으로만 지금 추려내자면요, 그20문장 중에서 한 많아야 한 10개 정도 될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남순이 본명이 박현우예요. 부산역계 박현우? 나는 전혀. 나는 박현우 하면 남순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군대 동기니까. 하여간. 지금 채팅에서 그 부산역계 박현우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아프리카 TV에서 박현우 하면 남순이에요. 아프리카 TV에서는 그 색이에요.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하고는 그 인터넷 방송계에서는 박현우라고 하면 남순이에요. 그렇구요. 참. 뭐 그렇단 얘기지. 아이고, 근데 걔도 부러워. 뭐 시청자 많고 팝이고, 요즘 뭐 걔도 유튜브 구독자 갑자기 수십만 명 됐더라. 하여간 부러워. 내가 알기로 현우 걔가 그 유튜브 쪽은 MCN이 따로 없거든요. 아프리카 TV는 이제 데뷔하고 파비들은 아프리카 TV 생방송 컨텐츠는 MCN이 등록이 돼 있어요. 파비들은 MCN 혜택이 기본이고요. 데뷔는 신청자에 한해서. 근데 데뷔는 대부분을 신청을 해요. 그렇고. 그래서 파비들도 보통 MCN은 두 개예요. 아프리카 TV 쪽 MCN이고 유튜브 쪽 MCN이고. 그렇게 두 군데예요. 이제 그 홍진영 씨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쪽 MCN이 있고, 그리고 음반 쪽 기획사가 있죠. 뭐 그런 것처럼. 뭐 그렇다고 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내가 외울 수 있는 문장. 외울 수 있는 문장으로 조금 약간 추려내야 될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 이제 내가 딱그 외울 수 있는 거, 아니면 딱그 한국어 뜻만 딱 알려주면 내가 바로바로 슬슬 나올 수 있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사실 편하죠. 그런 문장이 많아지면 좋은데. 그리고 일단은 이제 수업 중에 다뤘던 어휘들로 하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는 접속사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접속사라는 걸 배우면요, 두 문장 대기에 한 문장이 돼요.
한세 문장 대께 두 문장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장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하여간 그렇단 얘기고요. 제가 뭐 그렇고, 자 일단은 예 일단 지난 시간에 이거 교재는 별로 안 나왔거든요. 이제 교재는 별로 안 나왔고, 그리고 약간 셩르가 생일 표현까지 배웠거든요. 하여간 일단은 생일 표현까지를 배웠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복습을 가야 될지가 솔직히 지금 되게 걱정스럽기는 해요. 뭐 일단은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좀 그걸로 약간 내가 이제 할수 있는 거할수 있는 그런 문장들로 약간 압축을 해야 될게 있는데, 일단 뭐부터 지금 일단은 약간 그리고 순서도 좀 한번 좀 다듬어 보려고요. 약간 이 중국어 그 문장하는 그 순서도 좀 다듬어 보려고.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써봐야 되겠죠. 그래. 일단은 이제 중국어로만 된 문장을 한번 써보고, 중국어로만 된 문장을 따로 페이지에 다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예 페이지를 한번 나눠서 써보려고요. 중국어 노래요? 내가 아직 못해요, 그거는. 최근에 그 뭐냐, 그 중국에서 그 방송하는 그 중국의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요즘 그 고양이송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요, 요즘 그 고양이송이요, 한국어 버전이 나왔어요. 한국어 버전이 나와가지고 최근에 내가 그 틱톡으로 한번 올렸거든요. 막그 고양이 소리를 내자 같이 냥냥냥냥냥 했더니 틱톡에서 아는 사람이, 여자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악내 눈.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중국어로 내가 노래를 할 정도의 안 본눈 판다고요? 근데 나 그것도 있어요. 갖고 싶다 고양이 나만 없어 고양이 막 그것도 있어. 참고로 나는 그렇게까지 틱톡을 자주는 안 하는데 요즘은 좀 연습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그런 흔히 말하는 남캠, 여캠 있잖아요. 그 캠방하는 BJ들. 그런 토크 캠방 쪽 BJ들이 뭐 말을 재밌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얼굴이 진짜 막 이쁘다든지 아주 이쁜 건 아니잖아, 솔직히 내가. 응? 내가 뭐, 응? 뭐, 1 더하기 1은 귀요미, 뭐, 이런 거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응? 주먹을 부르는, 뭐, 그런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야. 솔직히, 내가 요 나이 먹고, 응? 그런, 응? 내가 뭐, 얼굴 갖다가 뭐, 별풍 땡기는 뭐, 그런 BJ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좀 그런 거는 조금 그렇게는 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한나님 같은 경우야 애초에 그런 이제 그런 토크 이런 거를 했었으니까 그런 거 하다가 이제 교육 컨텐츠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괜찮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어쩌겠어요. 뭐 사람이 좀 모여야 뭘 하든 말든 하는 건데 나는 이제 컨텐츠를 하면서 사람을 모은 케이스라서 사실 그런 토크 캠방 뭐 이런 쪽으로 사실 그렇게 잘은 못해요. 춤이요? 절레절레. 내가 유튜브에 펌프 동영상 올리잖아요. 근데 내가 펌프 동영상은 주로 그거 하잖아요. 그 스텝을 정확하게 받는 거를 하는 걸 올리잖아요. 발판 위에서 좀뭐그 스텝 패턴을 맞춰가면서 거기에 딱 안무까지 개발하는 거 그런 건 솔직히 못해요. 아니, 나는 신동은 아니고 태물이에요. 고인물은 맞는데 신동은 아니고 태물이에요. 이 나이에 신동은 아니고 태물이지. 지금 리듬 게임 세계 리듬 게임계에서 되게 유명한 인물 중에 핏펜즈라고 이제 윤상현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은 펌프를 5살부터 시작했으니 그 사람은 신동이 맞죠. 아, 지금은 신동이라 하기엔 좀 그렇죠. 일단은 고3 때 KPF 1등을 했고, WPF 세계 3등. 근데 문제는 그 세계 3등 한 것도, 하필이면 4강전 때, 고기 좀, 운 나쁘게 걸린 거야. 락다운스가 걸렸어.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걔는 한, 고3,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자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 펌프에서 레벨 28짜리 스텝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춤에 대한 감각은 없어요. 왜냐면 그 안무를 보고 따라하는 그거는 내가 못해요, 진짜. 이번에 펌프에 뿜뿜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뿜뿜이요, 의외로 초반 안무가 좀 격해요. 그리고 요즘 펌프를 약간 그런 박자에 맞춰서 춤추는 것까지 하기에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는 게요. 요즘 챌린지를 해야 되는 게 생겼어요. 올 퍼펙트 판정을 86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86이라는 노래를 해금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막그 쉬운 스텝을 막
그 프리스타일을 진짜 그냥 발판 위에서 그냥 내가 맛동구쇼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겠어. 올퍼펙트를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요즘 그렇게 못해.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아직 중국어로 노래는 못하고 영어 노래도 지금 제대로 못 따라하고 있는데 무슨. 참고로 내가 영어 노래 가사, 영어 노래를, 그러니까 그런 그 영어 교재에 나온 노래 말고 뭐 All McDonald's had a farm, 이야이야요 그 노래 말고 그 진짜 막그팝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노래 가사를 처음으로 가사 내용을 읽어본 게퀸 노래거든요. 막 마마 우우 막 그런 노래.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래요. 펌프요, 지플렉스 신촌에 있고요. 참고로 그 지플렉스에는 주말에 펌프 스텝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주말에 일을 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가끔 막그 사람이 만든 스텝을 해가지고 뭔가 S를 못 받으면 핑계를 내막이 부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울에 번화가 가면 은근히 있어요. 강남이 없어져서 그렇지. 강남에 그 주류성 빌딩에 그 좌석버스 타는 데 있죠. 주류성 빌딩. 그 강남대로에. 그 건물에 원래 번스티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엔간한 번화가 가면 있어요. 많아. 자, 일단은 워스트 10번 중이 문장은 그대로 가야겠죠. 워스트 10번 중. 아직 근데 이 지식분자라는 그 한자를요, 내가 완벽히 못 외워요. 내 이름을 말하는 한자인데, 그 중국어인데도. 내 이름을 말하는 중국어를 아직 내가 완벽히 못 외워. 솔직히 약간 그래. 왜냐면, 약간 그런 사회주의성 용어이기는 한데, 이 무슨 분자, 무슨 분자, 반동 분자 뭐 이런 게. 지식 분자? 아직 좀 적응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 이름의 그 중요성이라는 게. 그렇다고 내가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진 없잖아. 방송 4년 했는데. 차라리 아싸리 그냥 이렇게 특이한 이름으로 간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윽박님 막 이런 것처럼. 그렇고 현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본명으로 현수 한 거니까. 그러니까 본명인 BJ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김봉주님 있죠. 왁구대장 봉주. 그 김봉주님 같은 경우 자기 본명이고, 그리고 한나님이나 은지님이나 이런 분도 본명이고, 그리고 박가리님이 본명인가? 하여간 그분도 본명은 아니고, 아니 본명인가? 하여간 그리고 아마 서윤님이 본명인데 이름이 아니고 성 더하기 아마 이름일 거예요. 이름 한 글자 뺀 걸로 알고 있고, 창현님 본명이고, 창현님 본명이고, 그렇게 생각보다 본명인 분들이 많이 안 떠올라요. 아, 근데 그
스타크래프트 게 프로게이머 분들은 다 본명으로 아시더라. 왜냐면 자기 이름 본명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선수들은 그 e스포츠 쪽 출전한 적이 있는 그런 프로게이머 출신 BJ분들은요, 그분들은 대부분 본명을 써요. 그분들은 대부분 본명 써요. 연부성님 본명이고, 그분들은 본명 쓰지. 아무래도 대회 출전할 때 본명으로 나가니까.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 그리고 나이 얘기하는 걸 문장을 좀 줄여보자. What's in it? 산수이. 나이가 한살 들었어요. 그리고 아, 이제 그 생일 배웠으니까 이제 생일을 배웠기 때문에 생일 문장을 그냥 가도록 할 거예요. 할게요. 그 워터 사실 숫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워터시언르 왜날 일자 써야 되는데 나는 왜 눈목자를 썼을까? 워터시언르 워더샹르스 스 제위에 얼스 사하오 그리고 키 몸무게 빼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방송한 어차피 내가 뭐를 방그 아니요 솔직히 빨리는 못 써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수업 중에 정식으로 배운 진도는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방송이라는 단어 배웠거든요. BJ들이니까 BJ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방송하는지는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에 대한 거는 좀 이거는 생략을 못 하겠어. 어떤 내용을 방송하는지에 대한 문장은 생략을 못 해요. 워츠보 아, 대신에 이거 문장을 한 문장을 줄일 수 있어. 워츠보 리쉬 역사 리쉬 이게 역사고요. 그리고 그리고 하이요
타이유라는 단어 배웠죠? 하이유와 쯔보 자주 쓰는 글자는 이제 좀 약간 외워서 쓸수 있을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솔직히 그게 잘안 돼요. 아무래도 중국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간체 쓰잖아요. 예전에 한문에 비해서는 조금 빨리 쓸 수는 있죠. 간체니까. 근데 간체도 어려워요. 그렇게 보면 진짜 이 한국어가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야. 한국어는요, 진짜 아무리 그 많이 붙여도요, 그 초성이 자음, 쌍자음, 그리고 그 중성의 이중모음, 그리고 종성의 쌍자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들어가 봤자 한 글자에 그 뭐냐, 자모음 6개 안으로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6개가 다 들어가는 글자가 몇개 없죠. 뭐 그렇단 얘기고요. 일단은 그렇게 다섯 문장으로 추려냈고, 그러면 이제 쓸수 있는 문장이 몇개 줄어드는데? 왜냐면 그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수업 중에 다뤘던 어휘들을 가급적 쓰자고 했거든요. 그게 제한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외워야 되고, 다만 이제 예외는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를 소개하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방송하는 장르 있잖아요. 역사 방송하고 그 스포츠 경기 이거 방송을 한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문장은 생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방송하는 그 장르를 어쨌든 그 발표 대회에서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문장은 절대 생략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워즈보 리쉬 하요 워즈보 비사이 이두 문장. 그러니까 이게 교재에선 안 나오는 문장인데 그 예를 들어서 미지수님은 그 수학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 얘기는 생략을 못하는 거지. 그 소개 문장이 그런 문장은 솔직히 생략 못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를 조금 바꾸고 있는 게문그 문맥에 좀 약간 맞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글을 쓸때
그 문맥에 맞게 좀 순서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퇴고를 좀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자습 방송을 하면서. 중국어 사전으로 단어요? 저 가끔 브라우저 띄워놓고 하잖아요. 가끔 브라우저 띄워놓고, 그 크롬 띄워놓고,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수업 중에는 잘 안 써먹는 단어, 뭐 이런 거 있죠? 시원. 시환, 좋아하다. 그 단어도 솔직히 이제 좀 외워서 쓸 때도 됐는데. 뚱뚱하고 큰 거? 아, 중국어 간체 사전은 나도 모르겠는데요. 한문 사전은 내가 옥편은 예전에 찾아본 적이 있어요. 옥편. 그 옥편이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는 집에 5편 사전 하나 넣어놓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냐, 그, 한문을 어차피 수능에서 안 보게 되니까, 지금 내 방에 5편 없고요. 굳이 지금 내 방에 사전이 있다면, 영어 사전은 있어요. 영어 사전은 있고, 국어 사전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근데 요즘은 종이국어 사전 안 쓰죠? 요즘은 그냥 인터넷 포털에서 사전 검색하니까. 그리고 요즘은요, 그, 이게 국어 사전은요, 한국어 사전은 굳이 사전 검색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즘은 사전에 등록돼 있지 않아 있는 단어들에 대한 또그 설명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키 같은 거.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솔직히 사전보다 정보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위키거든요. 요즘은 위키로 많이 찾죠. 위키피디아. 그 글로벌 거는 위키피디아고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는 되게 각종 언어로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위키피디아는요, 영어로 찾을 때 그만큼 정보가 더 풍부해요. 영어로 찾으면 더 많이 나와요. 그 같은 그 표제어를 검색을 해도요. 그 하여간 그렇고, 아프리카 TV 출신 BJ들 중에서 위키피디아까지 검색이 된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도님하고 디바제시카님은 그 위키피디아도 검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들 있죠. 한국 사람들이 유독 관심이 많은 분야 쪽은 그 이제 그런 약간 글로벌용 위키피디아 말고 그게 있어요. 이제 나무위키라고. 나무위키는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정보들 그런 거 약간 특화된, 아니면 오히려 거기가 좀더더 상세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래 물론 위키도 검토위원들이 있거든요. 위키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검토는 해요. 위키도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시환
워시원 투틴. 이거는 써도 되겠지. 그리고 그다음에 워시환 칸 띠니 워시원 칸 띠니 워시원 그 커피 마시는 거.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함. 아, 그래봤자 이게 여덟 문장인데. 와. 그리고 我没有。 女朋友。 여자친구는 없어요. 여자친구는 없어요. 이 문장은 이 지금 우리 BJ들이 다들 이성 친구는 없다. 이런 거는 다한 문장씩 넣고. 이거는 깔고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에요. 여친 없다. 그리고 와우. 와요. 자.
돈. 이거를 그 일단은 생각 약간 내가 좀 외울 수 있을 만한 문장들을 좀 써놓고요. 외울 수 있을 만한 문장들을 좀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거 문맥을 좀 맞춰서 좀 조정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중국인 여친을 사귀면 중국어가 빨리 되지 않을까? 말이 안 통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진짜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요, 그 말이 잘안 통하는 거를 감안을 잘안 해준대요, 대화를. 특히 중국 사람들은. 근데 사실 이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인하고 대화를 할때좀 이제 말을 좀 또박또박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건 잘 배려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 이성 친구를 만나려면 진짜 제일 먼저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언어 장벽이에요. 두 번째 극복은 문화 차이.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외사촌이 그 교포하고 결혼했거든요. 교포하고 결혼했는데 그 호주 출신 교포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통하는데 이제 내 외사촌이 좀 그래도 영어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서로 문화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좀 해야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제 주변에서 그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까 또 내가 아는 동생도 그 주한미군하고 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 많아요. 의외로 요즘 걔도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사례도 있으니까. 그 뭐냐 그 조시님하고 국가비님하고 두분 부부잖아요. 그 조시님 영국 남자. 그분들도 한영 부부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 요즘은 하도 이제 그런 의외로 그래도 국제 커플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이제 그 개념은 이제 좀 21세기에 들어오면서는 많이 좀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되게 국제 결혼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 많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이라 하기에는 조금 물론 민족의 뿌리는 단일이긴 한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구성원을 보면 해외 출신들도 꽤 있다는 거. 그 호사카 유지 씨도 있잖아요. 그 일본식 이름 그대로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식 이름 그대로 쓸수 있어요. 귀화를 해도. 굳이 한국식으로 이름 안 바꿔도 돼요. 근데 대신에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써야죠. 아시아 얼굴형이 아니다 싶은 사람들 요즘은 약간 서구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그게 있대요. 그 원래 그 동양인의 그 체형하고 서양인의 체형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는데 요즘은 막그막 관리받고 막 하다 보면 좀 약간 흉내는 낼수 있대요. 이게 태생은 솔직히 잘안 바뀐대. 그 체형이 구조가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약간 그 피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유전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 갑자기 이제 약간 지금 얘기가 새나가고 있는데 그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그 짝을 찾을 때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약점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좀 컴플렉스 이런 거를 배우자를 통해서 그 자신의 핏줄이 아들이나 딸이 그런 컴플렉스를 좀 커버를 할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 좀 장점들을 잘 섞어서 그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내가 이제 키가 작잖아요. 내가 키가 작으니까 좀 약간 내가 키큰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내 자식들은 나보다는 키가 좀 크지 않을까? 아, 내가 뭐키큰 여자들만 찾는 거 아니에요. 뭐 키는 나랑 비슷해도 그런 그 뭐냐 앉은 키하고 그 다리 비율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리가 좀 짧은 편이어가지고 전체 키는 안 커도 되는데 다리 비율이 좀 길면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 뭐냐 족보에 있지 않을까요? 그 족보에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족보에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그 지금은 활동 안 하는 분 중에 그 배우 이유진 씨 있죠. 배우 이유진 씨도 그 그런 다문화 거고 그 가수 인순이 씨 있죠. 인순이 씨도 아마 내가 알기로 아빠가 그 주한 미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님. 나는 그 뭐냐 마음이 비우면 행복해져요 그 노래 부르는 그분의 컨셉을 따라가고 싶진 않거든요. 왜 자꾸 그 얘기를 엮지? 좀 나는 싫다는데. 자꾸 금칙어 쓰지 마시고. 그래, 워 메이요 치. 그래, 나돈 없어. 이미 나갔었네. 어쨌든. 일단은 그래. 그래, 워헝카이 쓰자. 어쩔 수 없다. 내가 안 쓰려고 했는데. 젠장.
써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가 여태까지 쓴 문장들을 좀 문맥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문맥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와, 헝카이. 그래. 그래. 예전에 어떤 여사친이 그랬지. 너 귀엽잖아. 근데 나는 내가 한때 좀 착각을 했던 게, 여자가 나보고 귀엽다고 하는 게요, 나한테 그런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아니었었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아, 씁쓸하네. 중국어 수능 당연히 만점 못 받죠. 이 정도 배우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진짜 이 중국어 회화 이거 기초편이거든요. 이 기초편은 솔직히 수능보다 몇 배는 더 쉬워요. 솔직히 이거 우리나라 수능이 좀 잘못된 거긴 한데, 수능에서 제2외국어는요, 보통 제2외국어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잖아요. 2학년 때 배우는 게그 로마자로 1, 숫자 1, 그리고 고3 때 배우는 게 로마자로 숫자 2거든요. 근데 수능 수준은 수능에서 제2외국어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교육과정은.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3시간 편제거든요? 제2외국어가? 근데, 솔직히 그 실력 갖고, 수능은 좀 힘들어요. 수능에서 고득점 받는다는 건. 수능에서, 제2외국어를 보는 사람 자체가 애초에 딱 정해져 있어요. 서울대 갈 사람들? 서울대 문과 계열이 전부 다 제2외국어를 봐야 되잖아요. 제2외국어 안 보려면 수학을 자연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일단 서울대 갈 사람들? 그리고 진짜 현지에서 살다 온 사람들 제2외국어 수능 봐요. 현지에서 살려온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외고 출신들. 왜냐면 외고 출신들은요, 반배정이, 외고 출신들은 반배정이 언어별로 과가 정해져 있어요. 아, 오랜만이네요. 언어별로 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뭐 이렇게 애초에 외고는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과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외고 출신들은 일반고보다 제2외국어를 많이 배우잖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외고 출신들. 아니면 진짜 네 번째 부류? 외고 출신은 아닌데 일반고에서 진짜 해당 언어를 전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수능을 봐요. 이 사람들까지는 그래도 좀이 제2외국어하고 관련이 있는 네 가지 부류들이잖아요. 뭐 서울대 갈 사람들, 현지 출신, 외고 출신, 진짜 해당 언어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능을 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2외국어에 진짜 관심 1도 없는데 제2외국어 수능을 보는 다섯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 다섯 번째 부류는 뭔지 아세요?
제2외국어를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요, 수능 시험장이 좀 따로 배정이 돼요. 왜냐면 보통 수능 시험장은 배정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같은 영역을 보는 사람들끼리 같은 시험장을 놔줘요. 그러니까 그 수학 영역을 문과 쪽 보는 사람들하고 이과 쪽 보는 사람들 나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 그게 편해. 왜냐면 어차피 탐구 영역이 시험지가 엄청 두꺼워요. 그 어차피 그 시험지 그 자원 낭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인쇄 및 배송의 좀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 같은 영역 코스를 보는 사람들끼리 수능 시험장을 같은 데를 배정을 해요. 그래서 사회탐구 보는 사람들끼리 같은 시험장 가고, 과학탐구 보는 사람들끼리 같은 시험장 가고, 직업탐구 보는 사람들끼리 같은 시험장 가요. 대부분은. 예외는 있어요. 진짜 막 시골지역. 그런 데는 그냥 그 지역에서 시험장 자체가 몇 군데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통합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은 되게 같은 영역 보는 사람들끼리 같은 학교 시험장에 넣어요. 서울은 그래요. 그리고 그 제2외국어는 진짜 볼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제2외국어 보는 사람들의 인원을 따로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2외국어 시험장도 따로 배정해요. 그래서 애초에 제2외국어를 볼 사람들은요, 딱그 제2외국어 선그 시험장 제2외국어 시험지를 배송할 학교들이 딱 정해놓고 다그 시험장으로 몰아넣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진짜 제2외국어를 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목표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목표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한 영역을 더 본다는 사람들은. 아, 물론 제2외국어에 관심 없어도 운빨로 복권 찍어가지고 고득점 나오면 탐구 영역의 한 과목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2외국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섯 번째 불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진짜 시험장 분위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은요, 그 제2외국어는 포기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영역 시간대까지는 그 뭐시냐, 그 시험장 분위기가 되게 차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장을 일부러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나는 그런 모험을 하진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수능은요, 한개 영역을 더 선택하면 응시료가 비싸져요. 선택한 영역 수에 비례해서 응시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난 제2외국어 안 봤어요. 돈 아끼려고. 돈 아끼려고 제2외국어 안본 거야. 그렇구요. 하여간 어쨌든 그 문장을 한 그래, 이제 내가 되게 그냥 그안 보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장들 있어요. 워스 70번째, 그리고 와진옌 산스산수이, 그리고 워더 샹르스 제위에, 그리고 알스 스 하우. 생일을 외워야지 이제. 응. 생일 표현 배웠으니까. 그리고 워 츠보 링 리쉬, 그리고 워 하요, 그리고 워 츠보 비사이. 방송 분야는 얘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워 시환 츠 티엔 더 차이, 탄거 꿀물 좋아하고, 그리고 워 시환 간디에니, 영어 보는 거 좋아하고, 워 시환 허 카페이, 커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워 메이유 니펑요, 워 메이유 찐, 돈 없어 찐,
그리고 워한카이 그리고 워한샤이 이 마지막 두 문장은 좀 얻어맞을 것 같긴 한데 뭐 자기 외모에 자부심을 가져야 뭐 BJ를 하죠. 그래 12문장 할수 있다 치자. 그러니까 진짜 내가 우리 배운 거 하고 내가 할수 있는 문장 이걸로 좀 줄이면 한 12문장. 와 앞으로 배울 수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문맥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뭐 그래요. 그래 20문장에서 뺄거 빼고 그냥 안 넣으려고 했다가 넣은 거 추가하고 그래서 12문장 했다 치자. 그래 이제 앞으로 남은 수업에서 그쓸수 있는 표현들을 더 추가를 하면 그쓸수 있는 거를 추가를 하면 뭐네 그러면 이제 아니면 내가 지금 분명 배운 내용인데 아직 내가 지금 편하게 못 쓰는 표현들 있잖아 그런 거를 좀 추가를 하면 한 두세 문장 정도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지금 그건 나중에 하죠. 이제 중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나중에 할게요.